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마실 때
주는 마음에 안속이시며 나의 용세시며 주는 마음에 거룩해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하시오 나의 방패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유지이시야 주는 나를 이끄시야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높다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위대하고 나가신 주님 우리 또 하나님 위대하고 나가신 주님 우리 또 하나님 기뻐함을 높이 고 흔들며 위대하고 나가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나가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나가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나가신 주님 우리 주 예수 주여 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기뻐함을 높이 흔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부활하신 후에 도망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도망간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않고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단 한마디를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마지막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남기시는 한마디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나는 사람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반드시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인 이 시대는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무엇이든지 성령님이 앞에 가시는 이런 신앙이 생활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써니라. 오직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십니다. 언제 또 성령이 임하실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앙생활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봉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직분은 받았는데 이 직분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치 누구한테 끌려다니는 것처럼 전혀 내 마음에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마치 지옥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생활에서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 시간마다 은혜가 폭포처럼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물로 말씀하셨던 물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지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사역을 왜 바람으로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마실 때에 홀연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성령을 바람으로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람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을 바람을 통하여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이제 바람에 대해서 이 시간 시간이 흐르간 범위 안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바람의 의미는 왜 성령 사역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을 바람으로 의미하는 첫 번째는 바람은 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세상 명예가, 세상 권력이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바람이 없으면 황금이 필요가 없고 바람이 없으면 명예도, 바람이 없으면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바람은 곧 공기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누굽니까? 신앙생활을 떠나서 모든 인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황금보다도, 세상 어떤 명예보다도, 세상 어떤 권력보다도 가장 귀하고 귀한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이 땅에 황금도 필요가 없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지 못하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왜 바람을 성령으로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바람, 다시 말해서 소중한 분은 성령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가 성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성령을 바람으로 의미하고 있습니까? 가을에 부는 바람은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만듭니다. 모든 곡식을 연결게 만듭니다. 가을에 부는 바람은 추수의 바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내게 임하면 내 인격이 성숙해져 버립니다. 풍성한 영적 생활이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내게 임하면 가능해집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바람에 불듯이 주여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내가 인격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아버지 이런 가을 같은 추수하는 하나님 성령의 가을 바람이 불은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바람의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토네이도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마치 불기둥같이 높이 올라가는 회오리 바람같이 휘감고 넘어가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토네이도 바람이 지나가면 집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전부 바람이 말아 올려 버립니다. 자동차도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 바람은 가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나미, 우리는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거센 파도가 언제 일렁거립니까? 폭풍과 몰아치면서 강한 바람이 몰고 올 때 육지에 있는 모든 어떤 건물이든지 어떠한 것이 있든지 전부 다 휩쓸어버립니다. 태풍이 오면 거대한 고목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날지는 못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달리는 열차를 넘어뜨려버립니다.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면 거대한 배들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오늘 그렇다면 성령이 하신 일은 이런 가공할 능력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말씀드린다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라내셨습니까? 성경 강조합니다. 동풍으로, 다시 말해서 강한 바람으로 하룻밤 사이에 그 거대한 홍해바다를 길을 만드시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때 장정만 60만 명이 건너갑니다. 부녀가 어린아이 합치면 신학자들이 고정하기를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이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는데 어떻게 이 바다에 길을 만듭니까? 바람이 길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내게 임한다면 이 민족이 길이 없는 곳에 홍해바다가 길나듯이 하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바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이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오늘 내게 임한다면 내 가정이 길이 열려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령이 내게 마실 때 가공할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데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우리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아홉 가지 은사가 성령이 약속을 하고 있는데 지혜의 말씀이 옵니다. 지식의 말씀이 옵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믿음이 옵니다. 백무천 은사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방언합니다. 통역합니다. 이것은 다이너마이트가 터져버리는 이런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땅에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이 민족에게 바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바른 같은 성령의 역사 임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당신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다면 나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 만드는 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보기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큰 산은 문제산을 말합니다. 큰 산은 내게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가 머리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은총이 그에게 설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세요. 이 민족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내 가정에 우리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목회 현장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컨트롤 하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개척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열어주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바람의 사역을 성령 사역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바람으로 의미하는 이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바람은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의 눈에는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자리에 성령님은 와 계세요. 오늘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성령을 바람으로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람은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사람이 다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이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말세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성령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누구에게나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만 자꾸 찾고 있습니다. 황금을 쫓아가는 사람들,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 여러 가지 탐심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주세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님이 친히 주장하셔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성령을 바람으로 의미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여섯 번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람은 땅에 있는 것들을 들어 올립니다. 하늘로 올려버립니다. 하늘의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바람은 끌어내려버립니다.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말씀합니까?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내게 임하면 사람이 낮아집니다. 땅바닥에 높이 올라간 것도 열매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태풍이 몰아치면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나무가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임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엎드리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올립니다. 오늘 순식간에 들어올립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늘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내가 날마다 높은 곳에 있으며 교만한 생각까지만 하나님께서 꺾어내버립니다. 땅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 바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긍정적인 면에서 바람을 통해서
들어올리시고 끌어내리시기도 하시는 이 영적 의미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 되기도 하시고 위에 있기도 하시며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항상 겸손한 사람, 땅에 엎드리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머리되게 하고 꼬리 되지 않게 하리라. 현실을 보지 마세요. 예수의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다시 말해 크리스찬들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비전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생 목표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이 시대에 주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일곱 번째는 성령을 바람으로 의미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람은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언제 임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덟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바람의 사역을 성령 사역으로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반드시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져도 감촉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분명히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아홉 번째는 바람 사역을 성령 사역으로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람은 병을 고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맑은 공기, 좋은 공기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맑은 공기를 계속 들이키고 맑은 공기 속에서 사람이 살면 병든 사람도 치료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반드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오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사람에게 병 고치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오늘 이 자리 분명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린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열 번째는 성령 사역을 바람으로 의미하는 이 의미는 또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람은 생명을 살립니다. 봄에 부는 봄바람은 산천 초목을 다 살려냅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는 무엇이 내 가정에 하나님 시들었습니까? 무엇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내 가정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겨울을 기다리는 이런 계절같이 내 인생에는 자꾸만 찾아오는 것은 찬바람이 부는 겨울만 자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오늘 성령의 바람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오늘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만물이 소생하는, 오늘 봄에 바람이 부는 이 봄바람이 오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열한 번째, 성령을 왜 바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사역을 바람을 의미하는 이 사역은 어떤 것일까요? 바람은 세상 어느 것이든지 다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성령님은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그분은 다 운행하고 계세요. 그분은 어느 곳이든지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계십니다. 오늘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 모셔드린다면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독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날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내 마음속에 솟아올라오는 것은 땅속에서 물이 속초 올라오듯이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되고 출세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 떠나시면 사실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마시면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됐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을 경영하는 분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증인되어야 됩니다.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사업 중에 단순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업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는 성령님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을 바람으로 의미하는 이 바람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바람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냅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추수한 사람이 타작기에서 타작에서 이것을 바람이 부는 언덕에다가 바가지를 내가 그걸 해봤다 떠서 이렇게 던지면 이게 내려오면서 쭉쭉 다 날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알곡 성도는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쭉쭉이는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신앙이 날아가는 쭉정이 신앙 되지 마세요. 우리가 환란의 때로는 태풍이 몰아올 때가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모판을 만들 때 벽실을 만드는 농부는 소금물에 벽실을 담가놔요. 그러면 아주 우량 벽실은 물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쓰지 못할 쭉정이는 물에 떠버립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아무리 물이 출렁거리도 밑에 가라앉아 있는 알곡 벽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떠있는 쭉정이는 계속해서 물결 침대로 흔들립니다. 우리 신앙이 알곡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환란이 왔을 때 폭풍이 몰아칠 때 물 깊이 깊이 내려간 이곳에 가라앉아 있는 것은 고요합니다. 그러나 물 위에 떠 있는 것들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알곡신앙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가 바람으로 의미하는 것은 반드시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은 땅에 떨어지는데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알곡 성도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이 이 시대 하나님 각 교회에서 최고의 알곡 장로, 알곡 집사, 알곡 권사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성령 사역을 바람으로 의미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아주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바람은 방향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바람을 성령을 의미하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권투를 하시고 성령이 오늘 말씀하는 대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너는 성령 쫓아 행할 때에 오늘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어느 방향에서 나는 어떻게 권투를 하며 어디로 몰고 가는지 어디로 인도할지 나는 몰라도 오늘 성령이 인도하신 것은 그것은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천국의 자리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우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것은 반드시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은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날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향이 바람이 어디로 지금 부는지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늘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내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오늘 내가 가는 그 길을 안전하게 행복의 항구로 우리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신 것을 믿으시면 하느님께 박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바람 사역을 성령으로 의미하는 이 의미는 또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람은 따라서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성령 사역은 살리는 영인데 어떻게 살렸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입니다. 하나님 영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성령은 심판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후회 없는 신앙생활 되십시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꾼 되십시오.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리면 환경이 달라져버립니다. 지형을 바꾸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막의 평지를 바람이 한번 모래 폭풍이 지나가버리면 갑자기 언덕이 생겨버리고 지형이 확 바꿔져버립니다. 갑자기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산 같은 거대한 모래산이 만들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환경을 뒤집어버립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홍해바다에 환경이 달라져버립니다. 물벽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물벽을 만들어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은 성령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며 성령님이 내 인생을 개척하며 성령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너 인생 나한테 맡겨라.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전도하며 주님 일꾼 되는 것이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겠다고 바둥바둥하면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과연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맡겼더니 목회 현장이 달라집니다. 주님께 맡겼더니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IMF가 왔을 때 다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똑같은 IMF인데도 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떠나실 때까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기시는 말이 성령을 받아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성령님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1일 금식을 하다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성령님은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성령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성령님이셨어요.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사람이 나 자신도 모르게 사람이 바꿔져 버려요. 그러면서 몸에 이 껍질이 허물이 벗겨졌어요. 뭘보다 전부 벗겨졌습니다. 제가 그때 성령님이, 그래도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내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인격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계신, 내 마음이 계신다면 걱정은 오지 않아요. 염려가 안 됩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반드시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세요. 나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